샌드박스 홈쇼핑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거죠? 선반탄 네, 그 우산이고요. 네, 다양한 피크닉 상품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거 뭔가요? 잠들이 아웃! 야, 도티 잠들 우산! 이렇게 깔끔하게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네, 그거 허벅지에 끼는 거 아니에요. 목베개예요. 네, 왜? 목에 끼잖아요, 목에. 네. 아유, 머리 그렇게 끼는 게 아니라, 내리라고, 이렇게. 목덜미에다가. 네, 네, 피크닉 상품들 만나봤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하고 계세요? 저 네. 가방팔입니다. 아, 가방 팔고 계시는구나. 가방 하나. 아유, 요즘 날이 참 춥죠? 아이고. 네, 그래요. 신발도 뭐 하고 계세요? 타보세요. 네, 원래 이 금방 타고 네. 다녀요. 아, 그래요? 네. 야, 이 장갑 보세요. 이거 엄청 따뜻해 보이죠? 펑머리 장갑. 네. 그 이게 아동용인데 손에 딱 맞네요. 이 친구가. 네. 좋아요. 아주. 손이 아주 쪼꼬미라서요. 네. 저 등대 이거 뭐예요? 뱁새 한 마리 키우고 계시네? 아, 예. 저희 아기입니다. 아, 아기예요? 네. 울 때가 돼. 밥 시간 됐어요. 우리 애 자고 있는데. 정말. 애가 때가 많이 탔는데. 아, 자고 있으니까 건들지 마요. 겨우 재웠단 말이에요. 뱁새 한 마리를. 아, 진짜. 네. 네, 아저씨 청소 좀 이따가 해요. 이따가 지금 촬영 중이잖아요. 아, 청소해야죠. 아, 정말 깨끗하게 보이면 좋죠. 저기 가요, 저기 가요. 네, 다음 한번 상품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아저씨. 네, 진지해요. 뭐 하고 계세요? 도티를 무덤으로 보내고. 무덤 하나? 무인도거든요. 가스키오 도티 강제 매각! 네, 이 연말 연시 가족들끼리 모여서 즐길 수 있는 주사위 세계일주 게임 세트를 플레이하고 계세요. 퍼즐도 있고요. 네, 재밌나요? 네. 근데 왜 혼자예요? 여자친구랑 같이 하고 있어요. 여자친구 멋있어. 안녕하세요. 멋있어. 야, 소유협성. 멋있어. 예쁘신 미인이시네. 누구야 얘? 너무 예쁘다. 아무튼 이런 다양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 안녕하세요. 자, 아저씨. 아저씨 뭐 하고 계세요? 도티. 도티님, 알고리 여왕이 좀 알려주세요. 누구요? 알고리 여왕? 알고리 여왕. 아이고, 자, 이 친구 지금 이 코딩, 프로그래밍 책에 아주 푹 빠졌네요. 여기 등장하는 알고리 여왕을 구해달라고. 이거 재밌나요? 아, 재밌어요. 제 버그도 좀 고쳐주세요. 아, 버그, 인생에 버그가 있나요? 네. 네, 머리, 잘 일이 잘 안 돼요. 머리를 좀 청소해줘요. 버그잖아요. 버그. 버그. 자, 아무튼 이런 다양한 도서 상품들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마음에 드는 거 뭐 있나요? 자, 아저씨. 이거 뭐야? 네. 다 재밌어요? 주는 건가요? 다 읽었어요? 아, 돈 주고 건가요? 사세요. 네. 돈 여기 돈 있어요. 네. 이거면 다 살 수 있나요? 야, 100만 원. 다 살 수 있나요? 아, 100만 원. 빨리 가서 게임 하세요. 빨리. 이게. 네. 이것도 좀 사세요. 정말 많은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정신 없으니까 저런 거 하세요. 네. 네. 아무튼 샌드박스 스토어 그리고 다양한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런 저희의 굿즈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연말 연시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홈쇼핑 컨셉으로 오프닝을 진행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께 저희가 직접 선물을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와! 짜잔! 저희가 특별하게 만든 산타박스예요. 네, 도도한 친구들의 산타박스인데 여러분들께 특별한 산타박스 5개를 추가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상자가 상자에 마크에서 네. 들어가면 되겠다. 여기 들어가면 마인크래프트 분신술사. 네. 자, 아무튼 저희가 이거를 그냥 만드는 게 끝이 아니에요. 이거를 만들어서 직접 배송까지 할 겁니다. 네, 몰래 찾아가는 거죠. 어떤 팬분들을 만나게 될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자, 각자 하나씩 나눠줄게요. 네.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품들을 빼곡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빠밤. 추워. 겨울. 거의 다 잠들 상품으로만 넣었는데? 하나밖에 안 넣었어. 아, 그래요? 자. 도티도 넣어줄게. 아, 도티도 넣어줘. 네, 고마워. 자. 네. 이거 카메라 넣자. 벗겨야 돼. 가방. 이거 안 되나? 이거 안 되나? 이거 뭐라고 그러죠? 미니백? 이거 우리 가지면 안 돼 그냥? 도티백. 도티백까지 하나. 감사합니다. 아, 저희 샌드박스 노트북도 언제 나왔어요? 네. 노트북 이거 잠들일 거야. 잠들일 거야. 이거! 이거 엄청 비싼 거야. 이거 안 돼. 아,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아,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아니야, 이거 잠들일 거야. 아, 그래? 그래? 자, 다음 우리 각 그런 거 산 거 봐요. 이거 뭐? 상자까지 뭔데? 공부 열심히 하라고.
코딩. 아까 각별이가 오프닝 때 보던 이 코딩 책, 각별이의 손때가 묻어 있는 책이에요. 야, 안 잠가도 돼. 야, 뭐, 잠가. 아, 그래, 잠가. 야, 이거 봐, 여기 아파하잖아, 여기 노트 이거. 이거 봐. 이게 뭐 아파하는 거예요? 이거 아파하고 있잖아, 이렇게 껴가지고. 이거 봐, 이거. 야, 이거 100만원짜리 하나인데. 아, 그럴까요? 100만원. 여러분, 뭔지 몰라. 다가오는 뭔지 모르는 거 하나만, 뭔지 모르는 거. 부자 되세요. 자,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의 특별한 산타박스 만들기가 종료가 됐는데요. 이제 조만간 저희가 직접 이걸 들고 팬분들을 찾아갈 거예요. 네. 어떨 것 같아요? 이걸 건네줄 때? 한번 이거? 연기해봐. 저 각별이 할게. 각별이 할게. 아, 여러분, 마음을 담아봐. 누워! 손가락 벌리면 안 보여! 하지마! 손가락 하지 마, 손가락 벌릴 거야! 손가락 벌릴 거야! 네. 아니 기뻐! 기쁠 거 같죠? 와! 야!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조만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도도아 친구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러 산타박스를 들고 갑니다! 도도한 산타들, 첫 번째 주인공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깜짝 선물 배달 고싱. 자, 여기는 경기도 이천이고요. 첫 번째 주인공에게는 저희 코아가 준비한 선물 세트를 이제 증정할 예정입니다. 코아 박스. 알찬 박스, 알찬 박스. 네, 너무나 추워요. 빨리 들어가야겠어요. 한번 가볼게요. 고싱. 들어가. 조심해. 산타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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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드디어 제가 민재네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네, 민재랑 친구들이 2층에서 놀고 있대요. 저희가 오는지는 까맣게 모르고 있고요. 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는데, 자, 아무튼 오, 소리. 아, 신나게 놀고 있어요. 저희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007 작전 같네요. 와, 네, 계단 조심해. 2층, 2층. 민재야! 민재 있어요? 민재 있나? 민재 만나러 왔는데? 민재야! 민재야! 민재 안녕! 민재 몰랐어요? 깜짝 놀랐네! 안녕!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죠? 나도 모르겠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우리 민재한테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해주기 위해서 산타 박스를 들고 왔어요. 네. 오, 네, 박수. 이게 네. 제가 직접 담은 박스예요. 네, 코아가 아이고. 우리 코아 알죠? 여기 불러다녀. 직접 포장한 왔어요. 선물 세트거든요. 네, 너무 너무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네, 옆에 친구들 어리둥절. 뭐야? 놀고 있는데. 네, 자, 도도한 산타들의 첫 번째 선물 증정식 성공했고요. 우리 민재한테 또 저희가 사인을 해줘야 돼요. 네, 사진도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먼저 사인부터 좀 해줄까요? 이 특별 사인지에 저희가 민재 이름 담아서 사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여기 같이 놀러 왔다가 개 탔네. 무사를 들어. 좀 요즘 애들 말도 해줘. 아유, 알지.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알죠? 개똥을 어떻게 해야 애들이 알아? 국민학교 때 그렇게 배웠나? 친구 집 놀러 와서 핵이득. 감사합니다. 네. 자, 아무튼 다 일어나서 마무리하죠. 네. 저희가 여기가 앉아있어요. 여기가 첫 번째 집이에요. 가고 싶지 않아. 막 강원도도 가야 되고 충청북도도 가야 되고 오늘 아주 바쁘기 때문에 아쉽지만 우리 민재랑 친구들 여기 앞에 일어나봐요. 오늘 도도한 친구들 산타 도도한 친구들 만나서 어땠어요? 너무 좋고 네. 이런 게 올 줄도 몰랐어요. 아 그래요? 평생 못 해줄 것 같아요? 저요. 너무 좋아. 아이고 그냥 다 좋대요. 네. 그래도 좋은 추억으로 남았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다음에 또 우리 좋은 기회에서 만나요. 그럼 다 같이 안녕. 안녕. 네, 한마디 하자. 누구야 누구야? 안녕. 나 도도한 친구들 만났다 부럽지 한번 하자. 야, 야, 나 도도 친구들 만났다 부럽지. 아, 원래 이거 나왔어. 원래 성격 나왔어. 아, 원래 야, 부럽지. 나 도도 친구들 만났다. 나 부럽지. 우리 현지랑 비슷하냐? 안녕.
산타들 두 번째 당첨자의 집 앞입니다. 여기는 강원도 원주고요. 장들이의 선물을 전달할 거예요. 태은이랑 은서예요.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안녕. 뭐하고 있었어요? 게임이요. 무슨 게임? 좀비거요. 아 좀비거. 좀비거 재밌지. 네 재밌죠. 둘이 대답을 똑같이 하네. 게임인가? 아 일단 선물부터 바로 증정을 하죠. 네. 와, 자, 와 잠땡이 선물 같이 받으세요. 네, 이거 잠땡이가 직접 고른 거예요. 이거를 못 받아. 은서가 저를 좋아한 도티를 좋아한다. 네 언니가 잠들이요. 잠들이를 좋아할까요? 나올까요? 코앞 됐어. 네. 그리고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고 하네요. 누군 날이죠? 생일이야. 누구? 생일이에요. 아 또 은서 생일이라고 합니다. 예. 은서 생일 축하합니다. 도티를 꾸며요? 이거 아 귀엽죠? 많이 다르죠? 아닌데요. 아닌데요. 와 이거 나도 가면 나도 온 거 봐. 잠들 부럽다니요.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아, 좀 한 번 더 해. 도티 잠들. 좋아하는 거 아니래. 너무 명확해. 오니까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요? 네.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쓸 거예요. 아 일기 쓸 거. 야. 와 일기 쓸 거. 일기 쓴다. 진짜 만나본 적은 없는데 만나보니까 진짜 신나고. 신나요? 네. 재밌고. 재밌고 열어보는 건 재밌죠. 잘생겼. 실제로 보니까? 나이 많고 잘생겼고. 아이고. 이거 오디오 빼주세요. 젊은 거예요? 이게 10대처럼 보여요. 아 10대처럼 어때?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 엄청 아니었다. 안됐다. 나이가 많아. 도도한 산타들의 특별한 방문기 우리 태은이 은선의 집도 성공적이었고요. 도도한 산타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엄마가 허락 안 해줬으면 저희 못 왔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엄마! 여러분은 연출된 이번에는 카메라 배우로 엄마! 자 도도한 산타들의 세 번째 행선지는 충청북도 충주예요. 네. 세 번째 주인공이 이름이 수현이라고 하는데 어떤 친구일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였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수현이 맞아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 번째 주인공 집에 들어갈까요? 들어가자. 세 번째 주인공 네 박수현 학생 맞죠? 네. 11살이에요. 네. 저희가 여기 온 목적 바로 시현 학생한테 특별한 선물을 줄 거예요. 네. 시현이가 줄 거예요. 시현이가. 우와. 제가 골랐어요. 이거 저희가 직접 그 담은 거예요. 선물 시현이가. 이게 여기도 있고 이 안에는 되게 이게 열고 깜짝 놀라면 안 돼. 여기 받아봤어. 이거 좀 보여줘요, 수현님. 그럴까요? 이게 그냥 가방에 넣으니까 이 안에 들었어. 좀 약간 해괴망측하거든요. 너무 놀라지 말아요. 뭐야, 짜증! 이거 뭐야. 여기에 머리들을 막 넣어놨어. 빡빡 치웠어, 빡빡. 우리 도도한 산타들 이렇게 깜짝 방문했는데 기분이 어때요?
얼마큼 좋아해요? 얼마큼 좋아해요? 어. 올해 들어 몇 번째로 좋아요? 오, 야! 올해 들어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 네. 지금 약간 얼떨떨해서 그래요. 어, 그래요. 근데 이름이 같은 우리 시원 오빠한테 한마디 해주면 안 돼요? 맞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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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맞다. 시원이만 보면 다 그냥 티커요 말고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네. 아, 그거다. 참. 어. 아, 여기. 오. 와. 와. 이거 그물에서 자는 거예요? 아니, 그물에서 노는 거네. 아, 노는 거 달려있네. 뭔가 되게 진짜 소녀소녀방 같다, 그치? 그니까 내 방 같다. 뭐라고? 아니야. 자, 도도한 산타들의 특별한 선물 배달기. 네, 세 번째 우리 수연 학생 집까지 둘러봤고요. 어, 마지막으로 요거트 줄게요. 이거 아까 요거트 줄게요. 이게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들었는데. 과자랑 저희 브로마이드 포스터. 네, 이것도 소중히 간직해줘야 알겠죠? 네, 도도한 산타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저희 다음 집으로 공식 수연이와 수연이가 셀카를 찍는다. 나도 하나 찍어보래. 수연이를 만난 수연. 아싸, 수연을 만난 수연. 조금 나중에 인스타에 올려봐. 아싸. 누가 누굴 만나도 수연 만난 수연이야. 나 현금 있다. 나 현금 있냐? 야. 나 너무 너하고. 아 그래. 나 오늘 맞아. 인터넷 있으니까. 근데 여기 후기에서 어묵 진짜 맛있어요. 한 입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또 하고 있다. 어 거기? 저기 오초. 내가 알 것 같아. 아이고, 와 대단하다 너. 제가 한번 제대로 뽑아보겠습니다. 제가 또 왕년에 대구에서 인형 장사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처음 듣는 얘기. 아무한테 아무 말 안 했어. 아 그래. 한번 뽑아줘.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실패한 거 아니야 우리? 그냥 조용해. 이거 쓸 거예요? 안 쓸 거죠? 추워요 밖에. 진짜 추워요 지금. 비유를 하자면 저 시베리아 산맥이 온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주인공 이효경 씨의 집 앞에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챙긴 선물을 들고 지금 도천이 제가 없다고 다른 상태라서 실망할 수도 있는데 그때 한번 제가 쑥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해. 내가 더 떨리네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제가 들어가도 되나요? 네네 들어주세요. 오 드디어 네 번째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아쉽게도 오늘 각별히 같이 못 왔어요. 비실비실해가지고 급성 장염 때문에. 아 진짜 만나고 싶어 했어요. 저한테 꼭 전해달라 그랬어요. 무시는 거 아니죠? 진짜 미안하다고. 근데 이거 선물도 각별님 각별해가지고 그냥 자기 인형 넣은 거예요. 수연이가 제가 넣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너무 미안하다고. 아니 한편 각별님 보냈어요. 맞아요. 맞아. 나중에 뭐 팬미팅 같은 거 하면은 뭐 효경 학생 맞죠? 네네네. 네. 꼭 기억해서 사진 100장 찍어준다고. 아, 잠깐만요. 저 이거 이것도 선물이었어. 아 맞다 맞다. 너 네가 맞아 맞아 잡았어. 어떻게? 짜잔. 나 이거 목베개까지 해서. 짜라라라 짜. 뻥이지롱 왓지롱. 아니 그냥 다 알고 있으면 막 재미없지. 맞아. 결국 실물을 보게 되네. 이거 전부 다 각별이가 직접 고른 상품들이에요. 선물 증정식. 선물 증정식. 와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이거? 네. 인터뷰를 좀 해야겠어요. 각별이가 좋은 이유 다섯 가지. 자, 먼저 첫 번째. 28, 잘생겼어. 27. 잘생겼다. 인정? 아, 인정. 자, 두 번째. 키가 커.
도시가스요. 도시가스요. 도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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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요. 왜 이렇게 좋아해? 안녕. 어, 깜짝이야. 어, 나 이거 사람인 줄 알았어. 뭐야, 이거. 애기도 좋아하네. 네, 도도한 산타들의 특별한 선물 배달 드디어 다섯 번째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 네, 오~ 우리 경준이랑 은지 맞죠? 어, 10살 내기 동갑 친구들이라는데요. 어, 진짜 당첨된지 몰랐어요? 네. 엄마가 말 안 해줬죠? 네. 확실히? 어머니께 박수를. 생기의 박수를 부르고. 이 친구도 있어요, 여기. 여기. 저 처음에 깜짝 놀랐잖아요. 네. 귀여워. 너도 좋니? 언니 커서 도티 TV 봐. 하선이야? 어? 하선이? 어. 네. 이번 집은 초초우님의 선물을 전달할 겁니다. 네. 친구 이름이 은지라서 또 저희가 이렇게 했어요. 아~ 네. 이거 봐, 이거 푸짐한 거 봐. 엄청 많아. 근데 초우님 내려놔 봐. 너 얼굴 보이니? 이거 컨셉이 뭐예요? 겨울 방한용품 세트인가요? 밤에 저거 다 담지 않고요. 아니에요. 제 컨셉은 부모님이 좋아하실 수 있도록 무조건 실용성 있는 거예요. 인형 이런 거 빼! 인형 이런 거 빼고 인형 잠깐! 실용적. 아 그건 나니까. 너도 실용적이야? 우린 아니고? 여기 잠들이 잠깐. 잠들이를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은지가? 네! 맞아요? 네! 자 이거 장갑 한번 껴봐요. 네! 이거는 뭐야? 일숙 가방인가? 이거 제거 소리야. 이거 제 건데 여기 들어가요. 일숙 가방이라. 아 죄송해요. 와 대단하다. 열쇠 애들. 그럼 이런 어, 미안해. 아 아니. 아, 그리고 이거는 필통. 무슨 거지? 저 얘기예요. 이것도 있어. 맨날 도티랑 잡들 도도한 친구들은 다 유튜브에서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되게 갑자기 집에 오니까 황당했어요. 얼마나 황당했어? 황당했어요. 박아주세요. 도시가스. 이 밤 중에 도시가스 정도였어. 은지가 은지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사이좋게 나눠 가지거라. 뭐야? 사실력이야? 사실력. 야 선우야 하늘아
나 도티 봤다. 나도 봤다. 나도 봤다. 엄마 친구들 다 봤다. 경준이 봤다. 은지 봤다. 대박. 도도한 산타들 미션 대성공. 유명하다 너. 이거 아 그러지. 아니 그게 유행을 해야 유행을 하지. 그렇지. 야 하도 말했잖아 지금. 아, 우리 학교 가면서 엄마 나 학교 다닐게. 그러지. 나를 룰루랄라가 또 낫지 않아? 그거 룰루랄라가 낫네.